전북 브리핑입니다. 군산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오전 이 부대 숙소에서 상사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부대원들이 발견해 군 당국에 알렸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군 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204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까지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정점 대비 268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교육과 국방,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인구 변화는 우리의 장기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고자 지속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무조건적인 현금성 정책보다는 비출산을 택하는 세대들의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농식품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대산면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3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차량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지역 인구 유입과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승합차 한 대당 월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순창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농산물 안정성 입증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장비 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고창군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비용이 한 건당 30만 원이 넘어가 농가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장비 확대로 농산물 출하 적기에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의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 시료를 가져가면 무료로 잔류 농약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읍사 국악원과 정읍농악 전수회관의 2023 작품 발표회가 오는 7일 정읍사 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판소리반 윤상호 교수의 강산제 심청가를 비롯해 대금산조와 가야금산조, 정읍농악 판굿 부포놀이 등 모두 6명의 공연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국악의 선율과 장단을 선사하는 이번 발표회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가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운곡 람사르 습지와 장수 뜬봉샘이 최우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곡 람사르 습지는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비 12억 원을, 장수 뜬봉샘은 성과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